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뭐 네.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네. 이제 내일과 또 올해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전략으로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은 그 지난주까지 했던 얘기 또 할 것 같고요. 아마 네.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네. 제가 왜 그런 엉뚱한 얘기를 드리냐면은 과연 시장이 종목들을 땡길까요? 종목이 올라가서 시장이 얼떨결에 딸려가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저는 후자라고 봐요. 네네. 최근에 종목들이 너무나 이제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이 종목들 영향에 의해서 좀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0.86%잖아요. 86%인데 어저께는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갔었고 그쵸.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섹터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겠지만은 또 이것도 결국에는 또 종목 영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엔터가 좋았고. 네네. 또. 오늘 엔터 좀 괜찮았잖아요. 엔터 괜찮았었는데 결국 종목들이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좀 강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빠르게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것들은 결국에 또 섹터에 영향을 주고 섹터가 또 강하게 되면 또 업종의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아요. 시장이 좋게 되면서 시장이 업종, 종목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종목들이 시장을 이제 꾸역꾸역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 개별 종목 장세가 다음 주 내년 1월 달 전까지도 아마 다음 주까지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종목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보 반도체 상한가 진입됐고 하림 같은 경우는 상한가 풀렸다가 약수 전환됐다가 다시 네,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공매도 금지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모건스탠리도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반대 소부장 매수했다고 얘기를 뭐 어전장에도 말씀했지만은 뭐 텔레칩스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서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들도 시장보다는 그냥 종목에 신경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 외국인도 그렇게 하고 기관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제가 엉뚱한 얘기를 드렸지만은 결국 핵심은 개별 종목 장세고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니까 시장에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코스피가 2600 넘었지? 코스닥이 네. 언제 860포인트 넘었지? 그런 네. 얘기들이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이제 시장이, 말 그대로 시장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시장이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런 현상이 다음 주까지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모바일 게임, 뭐 엔터, 뭐 2차전지 관련돼가지고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다음 주 해서 네. 연말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내일 시장에서는 뭐 마지막에 업종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어떤 섹터나 업종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리튬 네. 관련주가 제일 좀 이제 자리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리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 현재 리튬 포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서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좀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세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첫 번째 양도세 이슈인 것 같아요. 양도세 이슈로 인해가지고 제일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곳이 2차 전지거든요.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개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섹터지 않습니까? 올해 7월 달, 8월 달 이후에 2차 전지는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2차 전지의 사랑은 여전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도세 완화 이슈가 나올 때마다 2차 전지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걸 또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리튬 관련주들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 뭐 리튬은 뭐 단기적이다. 하지만 그 안에 대안을 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튬 메탈 배터리, LNB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일장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주를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 양도세 완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꼭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려면 시원하게 그냥 훅 하는 게 맞는데 할 때 말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는 해도 나중에 욕먹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선반영. 그렇죠. 결국 할 때 말 때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발표했는데 이게 영향이 없는 그런 현상이 네. 나오게 되면은 꼭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거면 아예
할까 말까 고민할 거면은 이거를 얘기를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면은 차라리 나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제 뭐 양도세 이슈로 인해가지고 2차 전지가 어쨌든 반응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리튬이 조금 이제 괜찮아 보이니까 내일장 같은 경우는 뭐 하이드로 리튬이란지 리튬 포스란지 뭐 미래 나노텍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리튬 관련 종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난주 후반부터 이 조금씩 거래량도 붙고 수급도 붙고 이러면서 방향을 바꾸고는 있네요. 저희도 내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장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은 이제 IT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HBM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계속해 확장이 되고 있죠. CXL까지 네.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NAND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왔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AND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파드런 종목을 되게 좋게 봤었는데 이게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 뒤부터 네. 상당히 좀 실망을 해가지고. 아, 상당히 아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낸드 내에서 좀 신상 좀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데 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대장주인 테크윙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뭐 스마트 기기에 AI 기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갤럭시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빅스비 있잖아요. 이 빅스비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두 가지거든요. 메모리 용량이 크고 그리고 이제 전력 관리, 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어떤 용량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넉넉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NAND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NAND 시장이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챗GPT가 반도체를 작년부터 살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은 이제 AI의 확장, 요 개념에서 반도체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 업체인데 그 여러 가지 검사 장비 중에서 SSD 테스트 핸들러가 있거든요. SSD가 뭐냐면은 SSD 컨트롤러가 있고 이 컨트롤러 뒤로 NAND가 이게 병렬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케이스로 모듈 만들라고 케이스를 딱 입혀놓은 게 이게 SS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SD 테스트 핸들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키옥시라든지 이쪽으로 검사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AND 쪽 같은 경우 새로운 어떤 수혜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테크윙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NAND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12월 13일 날 이제 테크윙이 제일 강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네. 제일 강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건 뭘까요? 대장이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을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추세를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변동성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좀 짧습니다. 일단 12,000원 정도 좀 설정을 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10,000원 정도 한 5% 정도 마이너스 5% 정도 일단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 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테크윙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테크윙도 결국에는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의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목표 가격은 1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잘 한번 내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또 좋은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